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특히 이 유튜브의 경마 이 초보분들이 많잖아요. 이 포털 사이트에는 뭐 건피 코리아 이런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 이제 아실 만큼 다들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튜브를 접속을 해서 경마를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제가 배팅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 있죠. 조철같이 예상가들 경마 전문가, 경마 예상가, 뭐 전문가가 됐건 예상가가 됐건 자, 이 예상가들의 어떤 그 우리가 삼성 LG 이런 데서 에어컨 사면 사용설명서 있죠. 우리 예상가들도 사용설명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연 어떤 예상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마하는 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나. 예상가 사용설명서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상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당연히 경마장에 있어야죠. 그죠? 말 뛰는 경마장에. 그런데 요즘에 막상 과천 경마장 본장이나 부산 경마장 본장이나 제주 경마장 본장이나 우리나라에 이 경마 예상가들이 아무리 못돼도 한 500명, 600명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그런데 막상 내 과천 경마장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과천 경마장에 여러분들 경마장 가보시면 경마 전문가들 보면 딱 티가 나죠. 그죠?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로 안 보여요. 몇 명 없어요. 그러면 왜 경마장에 경마 예상가들이 많이 없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예상가들이 그 본장에 있는 예상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경마 초보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디 집구석 예상가, 방구석 예상가, 사무실 예상가. 자기네들은 본장에 있다 이거죠.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예상가들이 왜 경마장에 없는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2-3년 전 됐습니다. 마사회에서 경마장 내에서 영업행위 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게 곧 뭐냐면 우리 예상가들이 현장 예상을 하려면 전화기를 들고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2019년 매달 며칠 몇 경주입니다. 1번 말 좋고 3번 말 빼고 예상을 하죠. 이 예상을 어느 순간 금지를 시켰어요. 안에서 객장 내에서는 영업행위가 안 된다. 걸리면 퇴장 조치합니다. 퇴장이에요. 거기 뭐 청원경찰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사회 보안과 직원들이 CCTV 카메라로 쫙 다 보고 있어요. 구석구석. 그럼 지금 예상하는 그 예상가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과천 경마장 가면 경마장 입구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장에 예상가들이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앞에다가 차를 다 세워놓고 심지어는 금요일날 밤에 퇴근할 때 차를 안 가져가요. 그 자리 맡으려고. 어? 내일 아침에 좀 늦으면 그 자리 뺏길까봐. 차를 대놓고 자기는 택시 타고 가든 뭐. 왜 그러냐. 안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매 경주 25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경주가 뛰죠. 그러면 2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그 차 있는 주차장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철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왜 경마장을 안 가냐. 제가 마사회에서 그런 공지가 금지 공문이 딱 내려온 그날 제가 게시판에다가 썼습니다. 나 조철은 다음 주부터 본장에 안 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갑니다. 저는 분명히 썼어요. 왜? 아, 내가 막말로 나이가 어려 돈이 없어. 그죠? 내가 마사회 지네들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지네들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내가 가서 끌려 나올 일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가오 떨어지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뛰다니면서 예상하기도 싫고 그래서 나는 본장에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지점에 다닙니다. 장애 발매소.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경마는 배팅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예상가들 중에 배팅을 하는 예상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단언하건대 주둥이들만 나발나발나발 황불아 상황 났다. 뭐 했다. 그게 상황이 난 겁니까? 내가 배팅을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황불아 한 거지. 자기네들은 예상만 한 거야. 황불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아, 내 예상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고 나는 나 조철은 바로 어저께 일요일 날도 황불아 찍어갖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때려갖고 먹었어. 그게 황불아야. 그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도 요즘 가짜는 친구들이 좀 몇이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경마 팬들이 오해하실까봐 내가 이 방송을 한번 언젠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배팅을 하려면 30분에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그 본장을 사수한다는 그 예상가들 중에 어떤 한 명이 배팅을 하려고 생각해도 배팅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30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말 나가는 거 봐야지. 배당판 한번 봐야지. 자, 이제 녹음하러 가야 돼. 차로 뛰어가. 뛰어가서 녹음 막 하고 또 와. 그죠? 그럼 한 대부분 마감한 10, 한 2, 3, 2, 3분 전에 녹음해요. 그럼 다시 경마장 안에 들어오면 7, 8분 남아. 그 여러분들 아시죠? 1층에. 걔네들은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지. 다 대부분 1층에서 하지. 주차장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거 배팅할 시간 있겠어요? 없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본장을 지켜야 된다는 그 친구들한테. 요즘에 여러분들 갓천 경마장 가면요. 예상가들 뭐 이 브이로그니 뭐니 카메라 들고 막 찍느라고 정신없죠. 자기네들 유튜브 컨텐츠 찍는 거야. 몇 경주에 뭐 들어오면 와 하고 박수치고 말이지. 그런 장면들 편집해서 다음 주에 내보내려고. 그게 예상하러 본장에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찍으려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몇몇은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아니 경마하는 시간에 지네들이 거기서 브이로그 찍을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려고 본장 가냐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차라리 셧다운 아웃하고 자기네 일들 열심히 하고 그냥 있으면 조철이 이런 방송 안 찍습니다. 그거를 아니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어떤다고 지네들은 본장에 있는 거 자기네들이 본장 나가는 이유가 달라. 예상을 하는 이유보다도 자기네들 거 홍보하려고. 그게 진정한 예상가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진짜 본장을 지키고 이런 방송 같은 거 상관없고 브이로그 이런 거 상관없이 꿋꿋하게 진짜 예시장 보고 새벽 훈련 조교장 보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은요 이런 방송 이렇게 찍어갖고 걔네들처럼 난리 안 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예상가라는 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적중을 잘 시켜주는 게 좋은 예상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인성이 좋고 심성 좋고 착하고 본장 가서 지키고 있고 해도 하루 12경주 뛰는데 12경주 다 못 맞춰봐. 그 사람 여러분들 택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경마는 잘 맞춰주는 예상가가 최고인 거고 또 조철이 단언하던데 제 후배들 예상가들 중에 조철만큼 배팅 씩씩하게 하는 친구들도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나머지들은 다 이거 구라빨만 있다는 얘기죠. 걔네들 보고 한구라 했을 때 야 너 얼마 샀냐? 사긴 개뿔을 사. 아 형 나는 배팅 안 해요. 왜 안 하는데? 배팅 안 하는 예상가들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돈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두 가지예요. 딴 이유 없습니다. 그런 거를 자기네들 합리화시키려고 여러분들 구라 현혹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안 좋은 거지 그건. 경마라는 거 배팅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용히 배당판도 보고 말 나가는 거 쳐다보고 그러면서 배팅을 해야 돈을 딸까 말까인데 막 브이로그 찍는다고 뛰어다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네끼리 낄낄낄낄 대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 유튜브 보시는 경마 팬들이 경마 예상가들 물론 지네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양심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본장을 지키지 않는 우리 뭐 일부 조철도 그렇죠. 지점 다니는 이런 예상가들 그런 애들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더 경마 예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본장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에 있건 없건 그런 거 따지는 애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 언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본장이 중요하고 그렇게 예시장이 중요하면 아, 서울, 과천, 제주 한 군데만 해야지. 그잖아요.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과천, 제주, 부산 세 군데 예상 다 합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그렇게 본장 중요하면 아예 교차 경주 맨날 하잖아요. 서울 거 하나, 제주 거 하나, 서울 거 하나, 제주 거 하나. 그럼 제주 거 할 땐 지네들 본장 어떻게 할 건데? 그잖아요. 양심 없는 놈들이지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장 중요하면 그럼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한 군데만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해. 한 군데만 하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제주하고 다 하는 놈들이 무슨 본장을 지킨다 그럽니까? 그건 말장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가들을 고르실 때 그런 구라치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걸러서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방송 뭐 우리 동료들 제가 전부 좋아하고 이뻐하는 그런 사석에서는 그런 동생들이지만 가끔 한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찍는 거 보면 제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한마디 잔소리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보고 지네들 좀 자제하라고 이런 거 찍었고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라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뭐 쓸데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는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조철이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아무튼 조철이 요새 구독자들이 많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빨리 10,000명 가야죠. 대한민국 탑으로 지금 저랑 같이 유튜브 시작한 애들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시작한 애들 거의 제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4개월 차 들어가는데 1년 넘게 한 애들보다 조철이 구독수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힘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부탁 좀 드리고 자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